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여자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여자아이들이 3월 중순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라며 현재 뮤직비디오 촬영 중으로 열심히 준비 중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컴백은 지난 2019년 6월에 발표한 어오 이후 약 9개월 만의 컴백인데요, 멤버들은 현재 앨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며 밤낮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데뷔 때부터 자체 제작돌로 불리며 매 앨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에 발매가 되는 새 앨범에도 멤버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완성도 높은 앨범이 탄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자아이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9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 여자아이들의 새 앨범은 오는 3월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2020년 4월 4일 진행 예정이었던 2020 여자아이들 월드투어 아일랜드 후 아이엠 인 방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사실 굉장히 심각하긴 합니다.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자아이들의 월드투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팬분들은 여자아이들의 월드투어 소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와 관객 그리고 스태프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점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방수칙을 잘 따라 몸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월드 투어 일정은 추후에 제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오는 8월까지 측정한 걸그룹 브랜드 평판에서 여자아이들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걸그룹 여자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